외지붕 강한 승혁씨다.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말씀만 하십시오. 야, 무조건 승소합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네. 나는 이 사람 믿어볼란다. 백성들은 송사를 통해 군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글도 법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의 송사를 돕는 이들이 생겨났으니 그들을 외지부라 하였다. 당신이 정말 외지부요? 그렇소. 내가 외지부 강한수요. 분하시오? 억울하시고? 하면 송사를 하시오, 송사를. 제발 송사를 맡아주시오. 뭐? 송사를 당해? 낯짝 뺀질 뺀질한 놈이 외지부 강한수란 놈입니다. 진흙들지 마세요. 송사는 기세입니다. 우리는 국법대로 장사를 한 것뿐인데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보게! 조객주가 가지고 온 판례는 우리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 송사의 판례이옵니다. 이미 답은 나왔다. 참으로 비상한 자야. 법이란 것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족의 인생을 구한 사람. 일개 외지부가 먹기엔 너무 무모하고 큰 결심 같은데. 제가 꿈이 좀 많이 큽니다. 조선 제1의 외지부로 강한수, 제 이름 석자, 조선 팔도에 아주 멀리 그리고 제대로 휘날릴 작정입니다. 왜? 도대체 왜? 무조건 잡았대. 고의 아니고 실수라고. 그걸 지금 방도라고 내보는 것이오? 심지어 유일한 방도니 명심하거라. 그리고 너와 난 하나인 것도 명심하고. 강한수! 이거 잘하면 돈도 벌 수 있는 거 맞지? 복수가 기본, 돈은 당연. 좋았어. 좋아. 가자. 전하, 연주공주께서 오셨나이다. 전하. 노인. 허면 제가 운이 좋았네요. 아바마마께서 일찍 돌아가신 덕분에 궁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 어떤 공주가 여각을 차립니까? 하여 내가 한 게 아니냐. 남들이 못하는 일 누구든 해야 했기. 허면 여자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해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외지부에게 섣부른 믿음은 독이다. 허면 저들 어찌하란 말입니까? 포기하란 소리다. 외지부나니! 저 오늘부터 나리 밑에서 일하려고요. 지금 뭐라는 거야? 외지부 나리 조수가 되고 싶다고요? 수사관도 괜찮고 사무관도 괜찮고 저는 외지부 나리만의 다모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조수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럴 때일수록 냉철해야. 이제 와서 이러기 있습니까? 조수로 채용을 안 하시겠다니요. 저도 제대로 생각했습니다. 외지부 나리랑 동치 그 사내까지 여각에서 먹고 자고 똥 싸고, 외지부 나리 당나귀가 우리 마구간에서 먹고 자고 똥 싸고, 그 값을 다 합치면 하루에 단양 한 건 열량도 부족합니다. 좋다. 기회를 주마. 이게 내가 외지부가 된 이유다. 허니 너도 너만의 주머니를 만들 거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싶은지 그 답도 찾아야겠지. 법이라는 건 결국 억울한 백성들의 손수건 같은 것이 아닐련지요.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강해지부 보면 쓸데없이 얼굴만 반반한 게 썩 도움이 될 줄 보이지 않습니다. 돈 드릴게요. 수입료는 섭섭치 않게 쳐드릴게요. 얼마면 돼요? 예? 그 자를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었어. 강한수, 그 자만 어찌 잡지? 법이 곧 칼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사옵니까? 전 법이라는 칼을 이용해서 세상의 썩은 것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싹을 틔우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칼을 누구보다 잘 휘두르는 사람이 강한수란 그 외지부고요. 난 빚지는 거 싫다고 했을 텐데. 빚 아니고 연이라고 대답했을 텐데요. 하여 그 흉악범 풀어주는 걸 돕겠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나리를 믿어보고 싶어서요. 아니 대체 왜? 난 너한테 이 신뢰 따위를 준 기억이 없는데. 궁금증은 주셨죠. 돌았구나. 예? 제가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왜? 이 병 주고 약 주겠다? 주사하게 들었습니다. 응? 그게 지금 사과하는 말투냐? 태어나 처음 해보는 사과입니다. 처음이니까 누군가한테 사과를 받아본 거 말이다. 오! 조심해야지! 나리 때문에 더 놀랐네. 왜 소리를 치고 그래? 나도 놀랐으니까 그런다. 나리가 왜요? 그래, 내가 왜? 강해지부도 사람이니 말 못할 비밀 정도 하나는 있겠지. 이봐 당신, 잠부터 채우시오. 은객주님, 고향은 어디시오? 강한수 어찌되나? 내가 이제부터 대개 외지부이자 동아줄이자 지푸라기가 되어주겠어. 강한수를 제 사람으로 길들이고 자옵니다. 지선아, 벌써부터 그렇게 날 세울 것 없다. 이 서신이 도착할 때쯤 한양에 당도했을 것이오. 한양에 오신다는구나. 원상 아들이 뭐 어때봤자 원상 아들이지. 뭐 지금은 제법 청백리 흉내는 내고 있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그럼 송사를 시작하겠다. 잠시만요! 여기 원청 외지부 불쌍하였습니다.
주어진 대로 살 것이지. 왜 뭔가를 바꾸려 들어가네. 장대방! 다음 차례는 당신이야.